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 그런 강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이제 그를 들었으면 치열하게 내 삶에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지금 나의 삶에서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내고 사랑할 시간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내 인생이 하느님 안에 손에 꽉 잡혀서 가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그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문당에 있다 보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뀐 사람들. 이들은 이제 기회가 나는 대로 이제 제가 이사에 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떤 자신이 봉사하고 희생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그 예를 들면 뭐 괜히 시기 질투가 나고 막 이런 못된 마음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어요. 우선은 안 바뀌었어요. 1년 반 되니까 별로 안 바뀌어요. 그 약함, 그 악에 대한 쉬운 어떤 습관적인 반응들이 안 바뀌어요. 잘. 근데 대신에 어떻게 하게요? 바로 고해성사를 보고 바로 목줄을 잡아요. 바로 조교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면 환하게 웃고 그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느님을 찾게 된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놀라워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기도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라는 반응. 이제 말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하고 그 얘기가 뭐예요? 점점 이제 예수님을 알 것 같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더 자기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갈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어. 흉내만 내는 사람. 흉내만 내요? 오늘도 몸 남은 흉내를 냈습니다. 웃음 포인트라고 웃으려고 했는데 안 웃겨요. 이제 흉내를 낸다는 건 뭐랄까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뭔지 대충 아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조언도 이제 잘해줘. 왜냐면 많이 배웠거든.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1년 반 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촉촉 박사야 그냥. 근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요. 저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성당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도망가서 여기서 이렇게 돋보이고 칭찬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안타깝지만 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뭐 흉내내는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조차도 모르는 영혼의 상태인 경우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은 진실해요? 거의 진실 뭐라고 있지? 노력은 하고 있지. 노력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당에 와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해요. 때때로는 공동체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때때로는 한두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의 문제처럼 문제인 걸로 드러나는 때가 있고 그에 맞춰서 강론도 하고 또 교육도 준비하고 네, 이것저것 합니다. 그래서 원당동에서도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성모신심 학교를 열게 된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비슷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그 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뭐 파티마 얘기하고 성모님께 대한 천대의 신심 얘기하고 묵주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 와서도 제가 한 얘기가 뭐예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부족한 게 없다. 더 배울 필요도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정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웬걸 사람들이 안 되네. 안 돼요. 어떡하지? 많은 이제 고민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쯤에 이제 간 메주고리에도 이제 가게 됐죠. 메주고리에도 가게 됐고 저의 방법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과 방법들이 사람 그거를 소화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조금 더 변화될 수 있겠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주고리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약간 부드러워졌었습니다. 요즘에 다시 조금 덜 부드러워졌는데 부드럽게 이제 온유하게 모성도 괜찮다. 네. 근데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괜찮다. 그거 안 돼. 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머리 빠지고 흰머리 생기고 막 예, 제가 몇 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 보면 폭삭 늙었어요. 예, 흰머리 생기고 머리 빠지고 어떻게든 구원 일으켜 세워야 되고 어떻게든 삶에서 더 잘 살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보면 볼수록 사람들의 내면은 정말 복잡다단하다. 정말 복잡하구나. 그래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를 들면 제가 막 강의를 해요. 그럼 막 찔려 막 어떤 사람이 막 어디 내 얘기네. 찔려요. 네, 제가 전문가거든요. 소리 없이 찌르는 거예요. 근데 찌를 때 사람들이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냥 웃어. 아하하하하하. 내 얘기네. 아이 부끄러워. 끝. 그냥 재밌어해. 안 하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아니 이제 찌르는 것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이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아주 그런 시기들도 오고 아무튼 저는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강의를 시작했냐면 이 책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별에 대한 강의 올라온 거 보셨어요? 식별에 대한 강의를 올렸고 이제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는 올렸고 세 번째 건 아직 안 올렸어요. 세 번째 건 이제 첫 시간 해가지고 식별이란 무엇인가 식별이란 무엇인가 그 파트를 어제 했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못 보더라고. 그래서